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비만, 혈액 내 과다한 지방은 혈관 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만들죠. 그로 인해 심내혈관 질환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합니다. 비만한 사람은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제2형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또한 비만인의 경우 13종류의 암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 정도로 존재하지만 10년, 20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말 아침부터 아파트 단지의 체육공원이 활기를 띱니다. 주인공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9살 동현이. 현란한 줄넘기 실력을 뽐내는데요. 동현아, 너 그거 진짜 이제 잘한다. 예전에 하나도 못했는데. 3에서 실패했다. 저는요, 50개는 해요. 안 힘들어요, 그렇게 운동 많이 하면? 힘들죠. 엄마가 운동 시켜요. 살 중인가요? 의도치 않게 악역을 맡게 된 엄마. 동현아, 감기 걸리면 어떡해? 잠바는 입고 하지? 추운 날씨에도 땀이 흥건할 정도로 줄넘기에 매진하는 동현이.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공부도 시킬 거 많은데 더 찌면 안 되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저 상태라도 유지해야지. 만약에 유지 안 되면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것도 좀 걱정되고. 목표 운동량을 달성해 가벼운 발걸음. 운동을 마친 동현이의 하루는 어떨까요? 점심 뭐 먹을까? 점심? 갈비요. 갈비? 피자 같은 거 좋아하고요. 햄버거 좋아하고요. 피자 중에서 고유 건 좋아해요.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엄마는 동현이의 희망사항을 받아주지 않을 작정입니다. 조금씩 식단을 바꿔보려는 엄마 선경 씨. 예전에는 볶음밥 한다고 하면 막 햄 같은 거 많이 넣었거든요. 햄이랑 소시지 같은 거. 이젠 정말 야채로. 동현이의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선경 씨와 동현이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누나 맛있겠지, 저거? 맛있겠지? 냄새가... 냄새가 왜? 안 익은 고기 같아.